3부 예배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은 뭐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부터 사실 서빙고에서 영어 예배 담당하시면서 전체 국제 본부 담당하셨었고, 그리고 비서실 사역하셨었고요. 지금 이제 뉴욕에서 사역한 지 10년째 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뉴욕 출신이시고, 그래서 맨하탄에서 인투교회를 세워서 대학 청년들의 아주 놀라운 부흥을,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켜주셨고, 이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세워서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좋으시지만 정말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우리 마크치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저를 따라 여러분이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고백이 되길 축복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훌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또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또한 38년 동안 한 병을 안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과 이제 8장에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 먹는 문제보다도 어떤 병보다도 예수님은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묵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떤 누구를 만나서 누가 먼저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용서할게,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바로 용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7장 53절에 보면요,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 산으로 가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집이 없으셔서, 맞아요, 집이 없으셨어요.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으셔서 그냥 단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또 한번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삼자,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거절하시고 혼자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저는요 오늘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시작은 바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올리브 산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이 예배가 제 삶의 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기도에 제가 아까 이상준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2003년에 제가 미국 간 지 20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어 예배를 섬기면서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민고 본당에서 영어 예배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랬습니다. 영어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 영어 목회는 그만하고 한국의 목회를, 저는 미국 가서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종종 금요일마다 산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와서 What is this? 목사님들이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산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말 그대로 산기도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좀 이건 좀 특이하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회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 여러분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같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텐트를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하고 싶어요. 각자 자기 텐트 가져오기, 그리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그 안에서 기도하기, 잠도 자고 기도하는,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좋은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1986년에 예수님을 저도 인격적으로 미국에서 만납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교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수련관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포코노에 있는 마운틴이었어요. 감동이 없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아,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모든 소리를 끊으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모세, 출애굽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산 꼭대기로, 아니 하나님은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예요. 근데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여러분 계속 산이 나옵니다.
저는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혼자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예배 드리는 곳도 나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풀타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풀타임 목사지만 파트타임 예수님의 제자 같았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회 일 바쁩니다.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신방도 많고요. 특별히 이민교회 이제 10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10년 동안 저는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백하고 싶은 것은요, 풀타임 목사였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는 파트타임인 것 같았어요. 알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일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면서요, 안 부딪혀 본 게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요, 극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체육관에서 열심히 세팅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구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트타임이었어요. 전임이 아니었어요. 파트였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임, 풀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나의 삶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나는 게 아까 그 텐트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텐트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보다 산이 많습니다. 저는 핑계 댈 수 있어요. 뉴욕에서 산에 가려면요, 한 시간은 운전해야 돼요. 여러분, 산 되게 많아요. 양재 바로 요 위에 산입니다. 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더 중요한 것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 질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여자가 잡혔어요. 근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 혼자 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간음을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적으세요. 큐티하면서. 이건 아니다. 남자는 어딨냐? 왜 여자만 잡혀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6절에 그렇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다 돌을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 대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여러분, 모세 율법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 율법은요, 가늠하다 잡혀온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혼자 잡혀왔어요, 이 여인.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에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묻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anyone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the stone.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돌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죄를 짓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돌을 들고 이 여인에게 던질 수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봐도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갖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년 전에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맨하탄 교회에 제 이름으로 소포가 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왔고, 근데 보낸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 미국 이름으로, 저희 교회 주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소포가 오는 거예요. 제가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목사한테 성경책을 보내냐. 보낸다고 연락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저한테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야. Who is this guy? Sending me a Bible. 왜 나한테 성경을 보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요, 또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한테 소포가 오는 거예요. 마크 초이라고 오는 거야. 열어봤는데 이제 중국말로 된 성경이 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영어 성경에서 이제 중국 성경까지 오는 거야. 근데 이게요, 4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이 오는 거야.
환장하겠어요.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소포는요, 그 안에 이쁜 커피잔. 저는 많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책을 다섯 개를 놓고 커피잔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중국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목회를 하라 그러시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였어요. 너무 답답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원하시는 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성경, 영어 성경, 이게 막 60년, 50년 된 오래된 성경이에요. 커피잔 필요하신 분들 오늘 설교 후에 가져가십시오 하고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마크, 제 이름입니다. 잘 지냈겠지? 내가 이베이에서 성경책하고 커피 세트를 샀는데 딜리버리를 호주로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나오는 교회 주소로 그걸 붙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호주 가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호주 올 때 그 성경책하고 커피잔을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이메일을 읽어보니까요, 이거구나. 근데 그 이메일이 한 달 전에 왔는데 제가 안 읽은 거예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 왜 누가 나한테 성경을 보낼까? 나한테 중국 가라는 건가? 나한테 커피 마시라는 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메일을 듣고 깨달았어. 아, 호주 올 때 가져오라는 거구나. 나는 그냥 배달해다는 거였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벌써 다 나눠줬어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커피잔 세트.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해서 다시 걷어서 호주에 잘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소포를 보고 배달하는 거구나. 내가 왜 중국 갈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커피 생각을 했을까? 왜 영어 성경을 읽어봤을까? 그건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단순히 그걸 배달하는 배달부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현장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you be the first,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휴스턴에 가서 미국 교회 젊은 청년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패션 집회라는 집회에 갔는데 한 18,000명의 미국의 18세, 25대 되는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회였어요. 저는 미국에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 찬양 가사가 저에게 너무 다가온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어요.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크리스 탐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예배 인도자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곡의 이름은 One Thing Remains,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Your love never fails. It never gives up. It never runs out on me. Your love never fails. 당신의 사랑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never gives up.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It never runs out.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Your love never fails. Your love never gives up. Your love never runs out.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근데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18세, 25세는 막 뛰고 있는데 저도 같이 뛰고 있어요. 제가 어디다가 액센트를 두고 떴는지 아세요? Never. Your love never fails. 그 다음에 it never gives up. It never runs out.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이요, 한 번도 우리를 그 사랑은 자동차의 휘발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뛰었어요. It never 할 때만 붕붕 뛰었어요. 가사가 헷갈렸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곡에 At the Cross, 십자가 앞에라는 찬양이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Where your love ran red. 당신의 사랑이 빨간색으로 내게 달려왔다면,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요, My sin was white. 내 죄는 흰색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뛸 수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부르는 찬양인데 아까 never 해서 지쳤는데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보혈의 피, 빨간색으로 나를 향해 달려왔다면 내 죄를요, 주님이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하얗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 앞에 담대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1대1로 산에서 만나셨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카메라의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요, 1대1로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묵상해봤어요. 왜 나이 든 분부터 움직였을까? 여러분,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짓고 있고요.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가! 오래 살았으니까 한 80대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가고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1대1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오늘 10절에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느냐?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은혜와 용서가 임하는 이 말씀의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은혜가 근거이고 또한 그 용서를 통해 죄로부터 명확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요, 2주 전에 뉴저지에서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한국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미국에도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를 줄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까지만 아이디어 내겠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극장 그냥 전체로 빌리자. 그냥 가자. 우리도 가자. 저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좋다는 얘기 듣고 그냥 다 한번 빌려보자. 진짜 극장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로 가득 찼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아시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과 악수합니다. 양재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항상 악수합니다. 눈 보면서 악수합니다. 한번 눈 안 봤다가 혼났어요. 악수하는데 눈 보세요. 네. 이 목회가 참 어려워요. 이민 목회는. 그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눈 안 본다고 혼나요. 그럼 눈을 이렇게 봐요. 근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끝나고 다 악수하고 저녁 먹고 저녁 7시에 극장에서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특별히 한국도 감동이지만 미국에서 보면 더 감동이에요. 이민 생활, 제가 이런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It sucks. 힘들어요. 말도 안 되고요. 자식들 말 안 듣고요. 하여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이민 안 와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민 안 오잖아요.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미국이 좋았어요.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바다.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 야, 치사하더라. 5시간 전에는 내가 설교하는데 막 자고 막 얼굴 표정 관리 안 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요 또 이것도 목회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악수한 것처럼 극장 영화 끝나자마자 문 앞에서 딱 기다렸어요. 한 번씩 다 악수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많이 운 거예요. 근데요 다들 나오면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대. 야, 제가요 저희 교회 합치면 한 1600명 주일날 예배 오는데요 한 주에 한두 명 정도가 그런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요 300명이 왔는데 300명 중에 한 200명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영화 끝나고 그냥 통성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은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내가 한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제가 악수하는데요 저는요 내가 이 영화를 찍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냈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붙어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시장을 보던 우리가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던 온누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산기도를 드리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여인은요 옷을 상당히 많이 갈아입었어요. 왜? 가늠한 여자였기 때문에 옷을 많이 벗었어요. 옷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요 이제 그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 안에 용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2015년 낮은 것, 더 낮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당 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도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멀리 앉을 겁니다.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옷을 입은 자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더 낮게 낮은 곳으로 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통해 한 단계 더 나가서 용서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속에 용서의 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제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용서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준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또 자녀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서로서로 용서하며, 서로서로 세워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큰, 더 확실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